끝난 건 아니고요. 개발이 이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또 이러면은 또 개발비용이 또 몇천만 원이 또 깨집니다. 몇천만 원이 또 깨지는데 하나씩 하나씩 그래도 재단에서는 열심히 일을 한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카카오톡 이야기를 했죠. 카카오톡. 여러분들이 흔하게 많이 아는 그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메타잖아요, 지금. 메타인데. 그 페이스북이 옛날에 페이스북이었을 때 가치가 약 53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530억이 더 넘어가죠. 그때 가치로 530억 정도 됐었습니다. 이 플랫폼, 이 팁스 플랫폼은요, 팁스 플랫폼은 경쟁자가 많지 않은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무한적으로 들어가고 수익은 당장 안 나옵니다. 계속 적자예요. 여러분들 쿠팡이, 대한민국의 쿠팡이 만들어지면서 뭐 1년에 몇 조까지 영업이익이 적자가 되다가 최근에 이제 올해에서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만큼 이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저희도 수월하게 지금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번 그 레이어 5 프로젝트 돈도 아마 1000만원 개발비용이 또 추가로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자가 많지는 않아도 한번 터지면 완전히 뭐 초대박이죠. 저희가 팁스 플랫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웹3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웹3 플랫폼은 전 세계 500대 기업이 지금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여러분들 카카오톡에서 여러분들 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고 은행에서 결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눈치 가신 분들은 가셨겠지만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모르죠. 지금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코인을 거래를 하고 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카카오톡에 지갑 주소가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게 지금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1년이 넘었는데도 아마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피트에서 거래를 해가지고 코인을 이제 현금을 빼게 되면 K뱅크인가 그렇죠? 그죠? K뱅크로 돈이 입금이 될 때, 출금 신청을 하게 될 때, 그 전에는 카카오페이로 인증을 했어요. 얼마를 출금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눌러야 K뱅크로 돈이 출금이 됐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이제 불과 며칠 안 됐어요. 출금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자, 2, 3일 전에 업비트에서 출금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지갑이 뜹니다. 지갑이에요. 그 지갑이 뭡니까?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지갑으로 이미 이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카카오에서 가상자산을 이제 그 플랫폼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마 모르실 텐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상화폐를 투자를 안 하고 싶어도 안 하려고 해도 어차피 카카오톡이 그걸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그게 국가 정책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전서부터 준비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갑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우리가 코인을, 비트코인을 사든, 뭐, 리플을 사든, 이더리움을 사든, 내 원래 그 지갑 주소를, 뭐, 싼 거는 뭐 10만원서부터 비싼 거는 30만원, 50만원짜리 사가지고 거기다가 내 지갑 안에다가, 원래에다가 코인을 보관을 했잖아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고, 이제는 어떻게 된다? 각 은행들에서,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이런 대형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를 돈 안 주고 쓸 수 있게끔,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딱 들어가서 내 자산을 딱 검색을 해보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업비트에 있는 거, 바이낸스에 있는 거, 바이비트에 있는 거, 디지파이넥스에 있는 거, 자, 그거를 그냥 내가 카카오톡에다가 다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게 플랫폼 사업이 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 이 팁스 플랫폼에서 네이버5가 뭐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가 팁스 코인을 채굴해라. 예를 들어가지고 자연님이, 아니면 분대님이, 바람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해외 유튜버들 지금 공략하고 있잖아요. 국내 유튜버들 공략하고 있잖아요. 자,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자, 텔레그램,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다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글이 하는 게 뭐다? 자, 구글이 원래 검색 기능을 했잖아요. 검색 기능. 자, 검색 기능만 하고 있는데 구글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글이 블로그 기능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블로그 하듯이. 근데 네이버나 다음은 돈을 안 주잖아. 돈을 안 주는데 구글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악어를 치겠다는 게 구글의 유튜브의 장기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차피 나중에 이제 저희가 레이어 5 프로젝트가 있고요. 지금 6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6 프로젝트는 5 프로젝트가 다 마무리가 되면 이제 6 프로젝트가 들어갑니다. 어디하고 연동을 시킨다? 구글하고 연동을 시키게 될 거예요. 구글하고. 자, 이 팁스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의 포스트가 구글에 가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팁스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쓰면 바로 구글에서 수익이 나온다. 자, 박수 치고 계시나? 내가 한번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 쉐어할 수 있는 거를 이 팁스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회원들이 전부 다 여기서 포스트를 쓰게 되면 구글에서 광고비가 우리 쪽으로 입금이 되면 팁스에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쉐어를 시켜준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는 게 바로 팁스 플랫폼, 팁스 코인의 K다 여러분도 보이네. 영업이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10만 명을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플랫폼의 가치가 얼마다? 자, 그냥 먼 나라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카카오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제가 댓글에다가 쭉 적었죠. 자, 카카오톡이 약 3천만 명입니다. 국내 가입자가 3천만 명인데 현재 한 주당 기업의 가치가 아까 제가 거기다가 댓글로 적었죠. 그게 바로 얼마라고 적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댓글에 다 적었어요. 자, 우리는
10만 명을 모으면 이 딥스 플랫폼 K-다이아몬드 코인의 기업의 가치가 1인당 약 3,500원 정도가 됩니다. 3,500원. 자, 3,500원인데 100만 명이면 35,000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무료 채굴하는 그 코인의 한 주의 가치가 10만 명이면 3,500원. 그리고 100만 명이면 35,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카카오톡은요, 1인당 기업의 가치가 얼마다? 약 8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80만원. 자, 이 플랫폼의 가치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플랫폼의 가치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미 몇 달 전서부터 누차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놨는데도 앉아가지고 한동안 열심히 하다가 흐지부지 하시는 분들 지금 거의 퇴반이에요. 왜 구글, 왜 유튜브를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거기다가 쇼 영상 같은 거, 아니 운동하면서 지나가는 사람, 뭐 오늘의 날씨가 어떻다 그러고 앉아가지고 영상 듣고 1분짜리 하나 만드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약간 유머가 있고 센스가 있고 그러면 1분짜리 영상을 쇼트 영상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식한테도 내가 아빠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게 돈 버는 방법이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고 애들이 어차피 이제는 그거 아니면 밥벌어 먹고 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공지능이 나오고 로봇으로 전부 다 맡겨버리는 세상이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과 2년 전에 식당에 서빙 로봇 나온 거 그거 지금 1년 반 사이에 얼마나 많이 확대가 됐습니까? 이제 내년 되면 이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 지금 배달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앞으로 2-3년 안에 직업 다 잃어버려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길게 안 가요. 2-3년 안에 50%는 실직하게 될 겁니다. 왜? 수익이 안 나오니까. 이제 배달 로봇이 다니는데 배달 로봇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걸어다닌다고 행담보도에서 그 배달 로봇이 여러분들의 아파트, 여러분들의 집 앞으로 간다니까.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배달 로봇이. 그런데도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돈벌이를 어디에서 만들어야 되는가 이거를 모르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배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야 이거 돈벌이 안 되는구나 그러고서 다시 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왜 만들어 놓고 안 하냐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하자. 지금이라도 하세요. 제발. 거기에서 오늘 레이어 5 프로젝트가 뭐냐면 일반인들이 이 가상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레퍼럴이라고 해요. 그냥 레퍼럴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전문 용어로는 레퍼럴이 아니라 리퍼럴이에요. 리퍼럴. 근데 일반인들은 그냥 레퍼럴 이래가지고 알고 있는데 제3자한테 여러분들이 불특정 다수한테 이 팁스 플랫폼 K-다이아몬드 코인을 홍보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트위터에서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텔레그램에서 유튜브에서 구글 블로그에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레퍼럴 기능이 들어갈 거예요. 말하자면 추천 코드 여러분들의 메일 주소가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WOD 우드집이다 그러면 레퍼럴 주소에 여러분들 메일 주소가 들어갑니다. 우리 팁스 플랫폼에 가입한 그 메일 주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한테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팁스 코인을 채굴한다. 나는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팁스 코인을 채굴한다.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보내고, 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추천 코드를 타고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노력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는 거에 비해서 코인이 무한으로 지불이 됩니다. 자, 이 레퍼럴 제도는요, 이 레퍼럴 제도는 가상 암호화폐 유튜버들이 홍보를 해줄 때,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에서 뭐 리플 코인을 뭐 1억 원을 갖다가 금품잔치를 하니 회원을 유치해달라. 그 당신한테 코드를 타고 들어오면 회원 가입하는 숫자당 내가 홍보 비용을 얼마씩 줄게. 그게 레퍼럴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수익이 한번 가입시켜주면 그것으로 쫑입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기능이 들어가냐? 그 레퍼럴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불특정 다수한테 홍보를 해서 그 추천인 코드로 타고 여러분들 메일 주소를 선택해서 가입을 하면 1,000주가 자동으로 체크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루에 10주를 체크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 10주 체크한 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동 체크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해라, 트위터 만들어라, 텔레그램 만들어라, 인스타그램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안 하시면 코인 채굴이, 내가 하루에 10주밖에 채굴이 안 되는데 내가 100명이 들어와가지고 100명이라는 사람한테 가입할 때마다 1,000주씩 받고 그 사람이 하루에 20주를 채굴을 하면 10명이면 200주가 무료로 내 지갑 안에 돈이 들어온다니까. 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돈을 버실 수 있는 기회를 이 팁스 재단에서 그 플랫폼을 지금 개발 프로젝트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박수 치세요. 박수 치시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무한적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무한적으로 여러분들 돈 안 드리고 노력 요만큼 하고 앉아가지고 무한으로 생성이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국내 유튜버들을 공략하고 해외 유튜버를 공략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스타그램을 해라. 자, 이제는 어떤 세상이냐. 자, 인스타그램에서 자 유튜브, 해외 유튜버들, 거기에는 제가 100만주 드린다고 했잖아요. 100만주. 자, 그거는 하루에 뭐 5개든 10개든 꾸준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뭐를 해라? 인스타그램을 하시라니까. 인스타그램. 나는 트위터까지는 못해, 텔레그램까지는 못해. 그러면 뭐로 하세요? 자, 뭐로 해야 된다? 인스타그램을 하세요. 인스타그램을 해서 내가 오늘 뭐 조덕배의 꿈, 뭐 주꾼 퀴즈를 당첨했다 그래가지고 100주 채굴, 뭐 치킨 먹은 거 뭐 1주 채굴, 그렇게 해서 인스타그램을 해서 그거를 영어로도 번역해가지고 올리시고 중국어로도 번역해가지고 올리시고. 놀면 뭐예요? 놀면 전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니까. 그러면 그걸 타고 들어올 거 아니야. 아까도 자연님 팔로워 생긴 거 뭐 5명인가 6명 생긴 거 보셨죠? 자, 저희 팁스 플랫폼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매일 1명, 2명씩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내가 아까 방송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 인스타그램으로 퍼지게 되면 여러분들 추천인 코드로 들어오게끔 제가 만들어 드린다니까. 왜? 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팁스 플랫폼에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코인을 채굴하는 포스트가 하루 채굴량이 10개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들의 추천 코드를 타고 들어오면 20주를 채굴할 수 있게, 포스트를 20개를 쓸 수 있게끔 특혜를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팁스 플랫폼에 들어오시겠어요? 여러분들 레퍼럴, 자 우드집 레퍼럴로 놓고 들어오면 코스트를 따블을 10주 채굴할 걸 갖다 20주 채굴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앉아가지고 그냥 거저 코인 채굴하는 거고 거저 돈 버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채굴한 것만큼 여러분들 지갑으로 계속 돈이 들어간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거 대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여기 와서 하루에 10주 노래방에 이거 신청하는 거 이거 해가지고 올리는 거 10주보다 이거는 무한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채굴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진 한 장을 찍어서 아 오늘 들국화가 너무나 이쁘다 그리고 사진 하나 찍어서 중국어로 간단하게 번역해가지고 올리고 일본어로 중국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올리고 이게 뭐가 어렵냐. 그렇잖아요. 그죠? 약간의 시간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놀면 뭐예요?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그게 새끼에 새끼를 치면 그 돈이 얼마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레이어 5인지 6인지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6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이제 오늘 개발 상담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나서 일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술진하고 지금 어느 정도 얘기는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볼 거 없다니까 자연님 오시라고 자연님 인스타그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앉아가지고 팔로워들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들어와서 궁금하면 물어볼 거라고. 근데 그 사람 추천인 코드로 타고 들어가면은 10주 채굴 되고 20주 채굴 되는데 안 그래요? 당연하게 자연님은 앉아가지고 그냥 나 고생 요만큼 하고 10배 100배로 코인을 채굴하는 거예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이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은 무한적으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사이트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건 완전히 적자야. 계속 적자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정량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때서부터는 기업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 10주 친구라고 하루 한 주씩 포스트 하나당 한 주 친구라는 그게 실질적인 그 플랫폼의 가치예요. 거기에서 이제 뭐 광고 수익이 들어오거나 뭐가 들어오면서 이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가 하나 둘씩 늘어날 때마다 기업의 가치는 다음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이 왔는데 이런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시작 안 해주고 있는 거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여러분들한테 그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 팁스 플랫폼 K-다이아몬드 코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레이어 6 프로젝트가 가동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레이어 7 프로젝트는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던 구글하고 직접 연동이 돼서 이제 포스팅을 쓰게 되면 구글에서 돈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고 거기에서 나온 영업이익금 갖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나머지 영업이익금 갖고 팁스코인, 케이다이아몬드 코인을 가치를 올리는 매수하는 수익 자금으로 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얼마 안 남았고 로봇 시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내년서부터 지금 여러분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서울에서 광역버스가 무인으로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녁 때 운전사가 없어요. 버스에
무인으로 지금 돌아다닌다고, 지금 승객 싣고 다닌다고. 얼마 안 남았다니까. 여러분들이 저거 언제 되겠어? 저거 언제 되겠어? 야, 이제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 없다니까요. 자, 지금 현대자동차가 지금 노조에서 지금 으쌰으쌰 해가지고, 저기 막 파업 결정 곧 날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현대자동차가 준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로봇으로 다 바꿔버린다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횡단보도에서 서 있으면, 아, 개똥이 엄마가 시켰던 피자가 앉아가지고, 로봇이 앉아가지고 그 집 배달 간다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에 시행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다? 여러분들은 인터넷에 들어와서 돈을 채굴하시는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 세상이에요. 그게 금융혁명이고 새로운 산업혁명인데 아직까지는 무식하게 그거를 못 찾고 있다?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자,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여러분들이 직접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메리트를 준 거 아닙니까? 플랫폼의 맨 마지막 꽃이보다 플랫폼 사업 세계 500대 기업이 만들고 있는 웹3 플랫폼의 맨 마지막 프로젝트가 뭐다? 바로 코인 치고라는 거를 저희는 1에서부터 15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마지막에 그 빅카드를 써서 팁스 플랫폼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인스타그램, 최소한 인스타그램, 유튜브는 하십시오. 해놓으면 여러분들 자식한테도 영구적으로 돈을 물려줄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만들다가 죽어도 자식이 물려받아가지고 하면 그 수익이 꾸준하게 계속 나오는 거잖아.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 여태까지 준비 안 하고 그냥 넉넉히 있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틀림없이 후회하게 됩니다.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찍어내는 겁니다. 자, 오늘 레이어 6 프로젝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저녁 마무리하시고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